남자친구분이 현재 매니저 역할까지. 에이.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와서. 오늘도 와서 지금 에이.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그대 숨소리. 나가 봐. 어때? 우분님은 정말 오랫동안 자기가 연마하고 연마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보컬 스타일을 만들어서 감정 표현을 다이나믹하게 부를 수 있는 파워와 감성을 다 가진 분 같아서 2라운드 곡이 너무 궁금해요. 아하, 이쪽 찍으셨구만. 네, 뭐 그렇게 될 투표를 하는 거니까요. 5분님은 왠지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뮤지컬 배우시지 않을까 그러는다고 한번 해봅니다. 네, 5분의 개인기입니다. 5분은 아주 5분의 뜨거운 온도처럼 100도씨의 핫한 댄스 메들리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자, 음악 주세요. 아, 이... 오 깜짝아. 아, EXID. 자, EXID.
자, 시스타 19, 시스타 19.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표정이 다들 좀 당황하시는 표정인데요. 보니까 13년도, 14년도에 지금 나온 노래거든요. 응. 근데 솔지 씨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솔로로 활동하는 친구야. 아니면 뮤지컬 쪽으로. 뮤지컬. 린지님인가? 어? 린지? 아, 피에스타. 네. 피에스타 팀이 EXID랑 데뷔 동기. 그래. 아, 그렇습니까? 그 린지 씨가 춤을 되게 잘 추세요. 잘 춰. 아, 노래도 그래? 되게 잘하고 뮤지컬을 하고 맞나? 있어. 맞나? 또 피에스타가 차오르가 이렇게 해서 다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쪽 레인지, 린지네. 아, 맞네. 렌지, 린지. 맞아. 아, 린지 씨 반갑네. 아,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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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송다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참 잘합니다. 그쵸? 네. 근데 베스트 시절에는 팀에서 메인 래퍼. 에? 래퍼인 친구가 녹음 바로 직전에 나가게 돼서 워낙 언니들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랩을 해봤어요. 에이. 아 그렇군요. 네. 갈증도 좀 있었겠네요. 그때는 막 노래를 좀 숨어서 연습하기도 하고 뭔가 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노래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약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명강 잘 나오셨습니다. 네. 다혜 씨가 베스티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 환승연애 시즌3에서 아주 저 출연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 이제 에이. 전 남친과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이게 환승한 뭐 이런 에이. 건데 한해 만에 아이돌 출신으로서 프로그램 출연 결정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이제 물론 아이돌이셨으니까 선배님들도 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뭔가 아이돌에게 연애를 공개한다는 게 조금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팬분들 생각도 해야 되고 사실은 되게 도망 많이 다니고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오빠와의 관계도 저에게 또 너무 소중한 거여가지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프로그램 이후에 실제로 두 분이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지금 남자친구분이 현재 매니저 역할까지. 에이. 아이고 아이고. 오늘도 와서 지금 에이. 도움을 주고 있죠. 네. 그대 숨소리. 저의 약간 능력이나 제가 가진 거를 좀 저보다도 좀 더 객관적으로 봐주고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저를. 그래서 선곡할 때도 이렇게 딱 한 소절 부르고 다음 한 소절 부르고 이거 넣으면 돼 다음 이렇게 선곡했어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저 응원하고 계시니까 예쁘게 잘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가면 쓰고 노래. 아이돌 래퍼 출신의 가수라는 가면을 역으로 제가 쓰고 뭔가 노래로서 저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정말 너무 영광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로맨틱한 감성으로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 베스티 출신의 다혜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